동치미 사시오. 살얼음 동동 동치미요. 아이 추운데 왜 나왔어 이 녀석아. 그냥 집에 있으라 그랬잖아 형아가. 에이, 형 장사도 안 되는데 쌀집 아저씨네 병아리나 보러 갈까? 쌀집 아저씨의 종아리를 보러 가자고? 아니 병아리. 아 병아리. 아, 그래 완전 사오정이야. 아 미안해. 가자. 가자요. 아, 야, 병아리 야, 야. 구경 가. 왜 이리 시끄러워 임마. 어, 어, 왜 이리 시끄럽냐고. 왜 이러세요. 저 자식들. 야 너희 누가 여기 장사하래? 어? 아저씨 누구신데요? 누구신데요? 나 몰라? 나 왕십리 폭격기야. 폭격기! 어떡해 떡볶이래. 아니 형 폭격기. 그래 떡볶이. 아니 저 아저씨가 폭격기래잖아. 폭격기 홍록기라고? 아니 형 홍록기야? 아니 무슨 말이야. 러브 FM 잘 듣고 있어요 홍록기씨. 뭘 홍록기야 임마. 나 왕십리 폭격기라고. 왕십리에서 떡볶이를 한대 홍록기씨가. 아니 형 맞잖아. 아, 너 떡볶이 좋아하잖아. 아, 빨리 한데. 빨리 물어봐. 빨리 아, 빨리. 아니 저기 떡볶이 사면 어묵 국물은 공짜겠죠? 무슨 소리야? 아닌가 봐. 형 돈 받나 봐. 불경기라 그런가 봐. 아, 고정하세요 홍록기 씨. 뭘 다 홍록기야 이 자식이. 야 됐고 너 여기 장사하려면 어? 번 돈의 절반을 줘야 돼. 뭐라고요? 번 돈의 반을 달라고. 반을. 알겠어요 형. 주려고? 그럼 어떡해. 여기 있어요 마늘. 아, 마늘? 마늘 왜 마늘 달라잖아. 아니요 떡볶이에 넣는다잖아 마늘을. 마늘 여기 있어요. 아니 인마 수입의 반을 달라고. 수입산 마늘을 달래. 아, 뭐? 국산은 타산이 안 맞는다잖아. 무슨 말이야. 국산 쓰라고 그럼 네가 얘기해봐. 빨리 아, 빨리. 아 저기 국내산 마늘이 남자 몸에 참 좋은데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겠죠? 무슨 소리야? 아, 아닌가 봐요. 설명이 되나 봐. 대충 알아듣나 봐. 아, 빨리. 야 아, 아저씨 아,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임마. 어? 아저씨 거기도 왔다 왔어 거기. 삼촌 교육대. 어떡해. 삼촌이 귀엽대. 어? 아니 형 삼촌 교육대래잖아. 그래 삼촌이 귀엽다잖아 홍록기 씨가. 무슨 삼촌이 귀엽다는 거예요? 뭔 삼촌이야 뭔 이거? 삼촌이래 뭔 삼촌. 명절날만 본대. 명절날 언제 뭐 야 삼촌 교육대 끌려갔다고? 어떡해. 삼촌이 귀여워서 끌린대. 큰일이야. 그럼 안 되잖아요 홍록기 씨. 야 아니 야 삼 아 자 따라해봐. 삼청 삼청 교육대 교육대. 그래 뭐 죽다 살아났다고. 죽도록 사랑한대. 삼청 삼청이 귀여워도 그러면 안 돼. 아니 이거 이것들이 진짜. 아, 야 쳤어 지금? 아 아니에요. 아 야 이거 심하게 아프네 이거. 아, 어? 이 병원 가야 되니까 그 깽값 줘. 에? 깽값 달라고 깽값. 아, 알았어요. 아니요. 가만 있어. 내가 잘못한 거잖아. 여기 있어요 뗄감. 뗄감 달라고 했잖아. 뗄감 여기 있어. 우리 형 때리지 마세요. 우리 형 착한 사람이에요. 우리 형 뭐든지 저한테 양보해줘요. 하나밖에 없는 솜이불은 저한테 덮어주고요. 형은 이불도 없이 웅크리고 자요. 또 따뜻한 새옷은 저한테 입혀주고. 형은 이렇게 다 떨어진 것만. 형한테 덜 떨어졌다니. 아니 형 몇 년째 이렇게 다 떨어진 것만. 몇 년째 형한테 덜 떨어졌다니. 어? 그게 무슨 말이니? 내가 다 양보했는데. 우리 형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. 저번에 옆집에 연탄가스 마셨을 때도 우리 형이 달려가서 똥침이 먹여줬어요. 내가 언제 달려가서 똥침을 먹였어. 아니 형 박씨 할머니 동치미 먹여드렸잖아. 박씨 할머니한테 내가 언제 똥침을 먹였어. 홍록기 씨가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. 아니, 그런 적 없어요. 절대 그건 아니에요 홍석천 씨. 갑자기 임마 뭐 홍석천이야. 나 홍록기야 임마. 맞아 홍록기 씨. 그 아니 나 저 떡볶이. 아야 야 이것들이. 야 너희가 장사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. 아 참 종인아 형 우리가 가게를 지켰어. 우리 형 최고다. 형 추천 중.